유튜브에서도 요새 타이머의 기승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산타가 아니라 오르는 종목이 산타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시장공감텐의 산타 할배는 이상로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이상로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MTN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증시는 일단 답이 없습니다. 저희 12월 10일 딱 일주일 전에 제시했던 아모레퍼시픽이 12% 넘는 수익을 안겨줬네요. 어제 얘기했던 GKL도 지금 빨간불이고요. 네, 뭐 일단 이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일단 네. 반등은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아니고 항상 이제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를 하는 것을 개인들의 탓으로만 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이 좋으면 누가 그걸 손대겠습니까?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그리고 거래소에서 좀 더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정책적으로 조금 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테마주를 하는 것을 우리 개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라는 것으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을 조금 더 대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역을 지금 짚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반등 자체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물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업황적인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캐치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작년 12월부터 이루어졌고 1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더욱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한 번 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더라도 항상 되돌림에 대한 파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에 대한 반등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인터로죠.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큰 급락세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 자체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20만 원대부터 22만 원대가 이제 반등 파동에 대한 여기 이제 맥시멈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만 원 위에서는 우리가 1차적인 이익 실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튈 때 이때 다시 한 번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난주 화요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 약 12.3% 올랐는데 자 수익 축하드리고 사실 우리가 테마주는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뭐 계속 맥시멈으로 실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을 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지수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가가 제일 저가였고요. 거기서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파동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일까지는 이 반등 자체를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19일 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은 시장에서 달라지는 악재가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내일도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반등폭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의 반등, 그리고 내일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공격 자체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두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화성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산업도 사실 우리가 이제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조금 변두리 지역에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배당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890원을 현금 배당을 했고, 그리고 2016년 결산 때는 680원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890원을 현재 15,000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5.6% 정도의 배당이거든요. 그 말은 은행 이자가 우리가 2%를 조금 넘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두 배 가까이가 되는 배당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 파동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하단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식수 총수가 1200만 주인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보유수가 약 2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것은 좀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가격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예상 배당금이 뭐 1000원대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소문일 뿐이고 일단은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5%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은 꼭 필수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한번 스토리를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액세서리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졌고 지금 박스권 형벌성 장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 타이밍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연말은 소비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 자체는 꾸준히 바닥 권역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보일 수 있는 수렴된, 응축된 힘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빨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대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두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하단에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삼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갭으로 띄우는 모습은 이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봉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 테마주의 끝은 항상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테마주에 대한 상승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든 만큼 테마주에 너무 현혹하지 마시고 좀 더 기업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종목은 화성산업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두 가지 종목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마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개인들이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자, 종목이 궁금하다면 이상우 전문가와 그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젊죠. 근데 여러분, 연말에 그 내가 뭐 수익이 막 많이 나지 않더라도, 그니까 같이 한다고 하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와요. 오늘은 슈피겐 코리아고요. 화성산업. 이렇게 두 종목, 여러분 힌트 한번 잘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